수원시에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의료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최근 해당 부지의 개발 문제가 사전 협상제를 통해 해결됐는데요. 수원시는 사전 협상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계획인데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 면적이 3만여 제곱미터로 종합병원 건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종합병원 건설을 포기하면서 부지 활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이 문제를 사전 협상제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기로 사업자와 협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통동 의료시설 부지는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되고 사업자는 도서관 신축과 공원 리모델링 등을 위해 730억 원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나 전문가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전 협상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사전 협상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번 영통동 사례와 같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협상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조례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그 사업자를 막을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시장이 임의로 그 용도 변경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용도 변경을 통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특혜 행정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말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번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상임위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